여러분들, 민주당 선대위, 이대로는 안 된다. 쇄신론, 이해찬 등판식이 앞당겨요. 여러분들, 지금 지지율 보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죠? 저도 사실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뉴스를 보기 싫은데, 지지율이 벌어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또 이제 종부세 납입 순간이 오니까 뭐 지지율이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현재 당장 만약에 내일 대선을 치른다면 우리는 압도적인 패배를 합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힘 빠지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저는 사실 되게 위기감이에요. 지금대로 가면 90% 져요. 지금대로 가면 90%질 수밖에 없어. 완패합니다. 그것도 근소한 차로 지는 게 아니라 한10% 이상 벌어지는 차이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뭔가 바뀌어야 되죠. 정책적인 거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되든 안 되든, 부동산 민심의 어떤 문재인 정부나 현 민주당의 분노한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비판을 받을지언정, 종부세 없애겠다라고 떠듭니다. 사람들은 종부세를 없앤다고 윤석열이가 발표를 하면요, 어떻게 없앨 건데라고 묻지 않아요. 아, 윤석열이 되면 종부세가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마음 아픈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면에서는 지금 윤석열이 무조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도 지금 정권 못 잡으면 지네 가족 다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막 던져요. 막 던집니다. 지금 내년 대선 위기예요. 분명한 위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선대위는 뭐를 하고 있냐? 제가 오늘 선대위를 좀 비판을 많이 할게요. 제가 선대위 최종 명단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일안 하려고 하는 거네? 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했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네 그냥 대선 포기했구나. 대선 포기했구나. 얘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선대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얘네 그냥 대선 포기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게 선대위 명단인데, 이게 보세요. 여기 하나하나 봐드릴게요. 뭐, 상임고문단, 뭐, 이낙연 정책, 이름은 뭐, 올린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위원회라고 여기 나오죠. 이게 위원회, 여기서부터 보세요. 뭐, 미래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광재, 수석 송옥주. 이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민주당이 선대위를 꾸렸는데, 무조건 위원장은 선수야. 삼선이면 뭐 위원장, 재선이면 뭐 부위원장, 초선이면 부위원장. 여기서 보세요. 인재근, 민용 위원장들을 전부, 진짜 이게 내가 깜짝 놀란 게, 의원들 169명을 전부 집어넣는데, 이거를 능력이나 어떤 그 사람이 실무형으로 한게 아니라, 뭐, 4선이면 위원장, 3선이면 위원장, 어떤 위원회를 만들었어. 여기에서 제일 선수가 높은 사람이 위원장. 나머지는 부위원장. 그러니까 인원만 채워넣기 바쁜 선대위를 꾸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제가 이번에 대선에서 우리가 끝까지 가면 이긴다는 확신은 있어요. 이긴다는 확신이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최근까지만 해도, 윤석열을 이기고 있는 지표도 많이 나오고, 박빙이 많이 나왔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요, 이재명 개인기에 의해서 나온 지지율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이재명 개인기에 의한 지지율이지, 배경에 민주당이라는 건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가 민주당이 가려지면서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혼자의 힘으로 현재 윤석열과 싸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민주당의 선대위가 보이지도 않고 이재명을 돋보이게 하려는 어떤 그 비책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왜 그러면 선대위 쇄신론이 자꾸 나오냐. 당연히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대로 가면 진다? 라고 얘기하니까 쇄신론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 착각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모두가 참여하면 일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참 오묘한 말인데 민주당이 처음에 이재명 후보 경선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랬죠? 용광로 선대위라고 그랬죠. 용광로 선대위. 용광로 선대위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도 하나에 녹여서 같이 가자는 뜻인데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국회의원들 각 개파 상관없이 이름만 다 올린 거예요. 무조건 그냥 참여만 시키면 그게 용광로인 줄 알고 일할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부 용광로라고 하면서 이름만 다 올려놨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벌써 용광로 선대위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의원들 쫙 채워놓으면 무슨 가장 민주당이 앞으로 뭘 못하냐면 외부의 능력 있는 인사들이 참여할 자리가 없어요. 이거 다시 짜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이거 다시 다 갈아엎어야 돼요. 진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무슨 위원장에 가갖고 위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국회 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3선, 재선, 3선, 4선들에게 위원장 맡겨놓으면 안 돼요. 외부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그 위원장으로 만들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야죠. 밑으로 들어가서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 처리하는 데 도와줘야죠. 왜 국회의원들이 다 위원장 차지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죠. 어? 잘못됐어요. 응? 지금은 매머드급 큰 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무를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선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선거를 해보면요. 늘 전쟁을 해보면요. 이쪽은 100만 대군이에요. 이쪽은 뭐 10만 대군이에요. 100만 대군 대 10만 대군이 싸우는데 100만 대군이 지는 경우가 생각 종종 있죠. 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쪽은 10만의 정예요원이에요. 정예요원이 일당 100을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그냥 창이나 들고 있고 그냥 100만 명 세워놓는 것보다 실전에 강한 10만 명을 세워놓으면요. 아주 유기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응? 정예요원, 지금 민주당은, 응?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용광로 매머드라고 하면서 덩치만 커요. 제가 솔직하게 옆에서 보면 민주당의 선대위 그 어떤 선대위 저렇게 국회의원 현직이 많이 들어간 선대위 봤어요? 처음 봤어요 전. 물론 여태까지 민주당이 그런 의석을 얻은 적도 없지만 저렇게 큰 선대위를 응? 만들어 놓고 덩치만 크고 덩치는 매머드예요. 등치는 매머드인데 일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 핵심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적인 정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측근들, 실무형 사람들이 배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송영길이 나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송영길은 지정치하느라고 다른 어? 당대표로서 의원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전부 이렇게 이름을 올려놨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옆에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 이재명의 공격성이, 이재명이 가장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강한 이재명의 정책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실무형 측근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모든 그러니까 측근들 중에 일부는 들어가야죠. 선대위 그러니까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도 이재명과 가치와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이재명 현재 선대본부의 캠프를 장악을 하고 있어야죠. 이게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뭐가 진짜 개판이냐.
용광로 원팀이라고 만들어 놓고 현역 국회의원을 무조건 선수 몇 선이냐 몇 선이냐 그걸 관행에 따라 넣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역동성 3선, 4선이 일 안 하면 여러분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왜 그것 좀 안 하냐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다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현직 의원들을 꽉 채워놓다 보니까 선대위에 빈자리가 없어요. 선대위에 빈자리가 없어. 그래서 외부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갖고 앉히려고 해도 늘 자리가 없어요. 능력 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위원장을 앉힐 만한 자리가 없어. 벌써 다 위원장을 3선, 4선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선대위 전면 개편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덩치만 크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부에 훌륭한 인재들 얼마나 많아요. 좀 말만 들으면 셀럽들 굉장히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했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쵸? 제 말 이해하세요? 지금은 실무형으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외부에서 이름만 들어도 와, 저 사람이 드디어 합류했네? 얼마나 셀럽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젊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야죠. 2030 마음 잡는다 그래놓고 3선 4선 위원장 시켜놓고 그 옆에서 뭘 움직이겠어요. 응? 실무형 응? 정말 20, 30대의 정책을 반영해 줄 수 있고 20, 30대의 마음을 잡을 수 있고 40대, 50대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다 바꿔야 됩니다. 응? 선대위가 빈자리가 없는데 무슨 중도 확장을 해요. 어떤 사람 영입해갖고 사람들이 와 거기 들어갔어? 와 이제 좀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그 사람 거기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추구하나 이걸 쳐다보게 되는데 빈자리도 없어요. 어? 전부 국회의원들 배지들 전부 앉아있어갖고 빈자리도 없고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민주당 관계자들 제 방송 많이 보죠. 제 말 잘 들어요. 지금 당내 배지들을 선대위에 심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끼워 넣어야지 이 멍청한 새끼들아. 어? 제 말 이해해요? 누가 봐도 민주당이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영입을 해서 민주당 선대위에 중책을 줘서 그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게 중도 확장이 되지. 누가 봐도 민주당 3선, 4선 배지 그놈들이 그놈들인 니네끼리 선대위 만들어서 뭐 하겠다고. 응? 외부 인사 영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자기의 소신을 밝히지 않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민주당이냐 저쪽인데 생각 안 했는데 의외의 사람이 민주당의 선대위에 합류해갖고 어떤 직책을 맡은 그 순간 그게 중도 확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몰라요. 응? 아, 참. 지금 당 선대위 전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초선 의원님들, 여러분들 엊그저께 기자회견 하는 거 들었죠? 이탄희 의원 등 우리가 늘 얘기했던 3선 제안, 국회 개혁, 그런 것도 얘기하고, 당 선대위가 변해야 돼야 된다. 국회의원들의 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이 여의도에 갇혀있는 사람들 갖고 무슨 선거를 치러 이 미친 정신 나간 새끼들아 안 그래요? 여의도에 갇혀있는 새끼들 전부 선대본부장 시켜놓고 무슨 선거를 치러 현장 중심의 선거를 치러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당이 뭐를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빨리빨리 현장형 실무자료들로 바꿔나가야지.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부 인사들을 민주당 선대위 각 본부장들을 쫙 임명을 해. 의원들 따까리 해야지. 행정적으로나 뭐가 처리 안 되는 것들을 의원들이 해결해 줘야지. 왜 의원들이 본부장을 꿰차고 있냐고. 무슨 자격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해갖고 각 지능본부 뭐 전략본부 기획본부 전부 외부 인사들이 본부장을 하고 의원들은 행정이나 업무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러면서 각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해야지. 실무적 사람들을 전부 본부에 세워야지. 그래야지 중도 확장이 되지. 응? 진짜 답답해. 내가 짜도 이렇게는 안 짜. 어? 무슨 3선은 위원장,
4선은 공동선대위원, 4선 이상은 공동선대위원장, 이름 쫙 12명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뭘 할 건데, 이. 여러분들, 공동선대위원장이 12명이야. 의견 하나 내면 거기 의견 취합하는데 며칠 걸려. 그래서 이해찬을 등판시키라는 거야, 내 말은. 선대위 싹 갈아엎고 한 명이 이해찬 같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결정권은 한 명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12명 공동선대위원장을 해갖고 뭘 할 거냐고. 어? 이해찬 대표 빨리 등판시켜갖고 이해찬 대표님과 이재명 후보님이 같이 의견 교환해갖고 결정이 빨라야 되는 거야. 선거는 결정이 빠르고 빨리빨리 대응이 빨라야 되는 거야. 이번에 우리 김혜경 여사 사건도 민주당 대응이 늦어갖고 일을 키운 거예요. 안 그래요? 빨리빨리 판단을 해갖고 119 까라 뭐 까라 빨리빨리빨리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몇날 며칠을 의혹 제기 퍼질대로 퍼진 다음에 어? 여기저기서 뒤늦게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민주당이 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 대응을 빨리 해야지 실무자들이. 이게 왜 실무자들이 대응을 못하냐, 결정권들을 여러 명이 갖고 있어서 그래. 딴 거 몰라도 대선은 이해찬이 지휘해야 돼요. 이해찬이 네 번에 언제적 이해찬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해찬 대표는 보이지 않게 일을 하잖아. 지금 성영길이가 이준석이랑 토론하고 돌아다닐 때냐고. 후보를 빛내야지 지가 빛날라고 하는 게 무슨 대선을 치르겠다는 거야. 어? 그리고 의원들에게 어? 각 본부 나눠주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어? 일단 민주당 대응이 늦다. 그리고 의제를 선점하라. 이슈를 막 던져. 욕을 먹든 말든 이슈를 막 던져. 그래갖고 여론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리드를 해나가야 돼. 지금 민주당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방어만 하잖아. 방어만 하잖아. 욕을 먹든 말든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막 던져. 비판을 하든 말든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여론의 선두가 민주당이 기사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왜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면요, 이재명 30, 윤석열 70 나와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시면 계속 저쪽에서는 김종인과의 갈등, 윤석열 뭐 대선 후보, 국민의힘 경선, 계속 물론 언론 탓도 있겠지만 지금은 언론 탓할 때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돼요. 저쪽에서 모든 의제를 선점해갖고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의 빈도가 있는 거예요. 대선 후보는요, 윤석열은 지금이야 저들을 포장해주고 그러지만 앞으로 사건 터지면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올 거예요. 선대위 빨리 세선, 아니 공동선대위원장이 12명이야. 어? 뭐 1조 선대위원장, 2조 선대위원장, 3조 선대위원장이야? 아니 뭐 같은 거 결정을 했어. 이거는 그 선대위원장님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12명 결재받는데 며칠 걸리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12명 결재받는데 며칠이 걸리는데 이게 어떻게 빨리빨리 되겠냐고. 민주당 진짜 이렇게 나가면 100% 진다. 선대위 매머드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실무형 외부 인사들 영입을 해갖고 니네가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빨리 외부 인사들에게 넘겨줘라.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기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건 있어요. 위기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님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 야 이재명 저 개인기로 지금 민주당 여러분들 봐보셔서 민주당이 어떤 거 뭐 전면적으로 이재명 띄우기에 나선다든가 어떤 이재명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가동되거나 그런 거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후보가 윤석열의 어떤 엎치락 뒤치락하고 그런 현상을 뭐 이재명의 개인기, 그렇죠? 이재명의 개인기로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자체가 대단한 후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갖고 민주당 선대위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분씩 불러갖고 조질게요. 한 분씩 불러갖고 마구마구 제가 왜안 하냐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김병욱, 그 다음은 뭐 강훈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막다 부를게요. 조정식 뭐다 불러서 아 이거 선대위 안 밟고 이거 이렇게 하고 뭘할 거냐고. 어? 진짜로 제가 지금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제가 다 따져갖고 빨리 하도록 하고 뭐 제가 욕을 먹던 몰라도 저는 무조건 이해찬 나와라 운동을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빨리 등판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은 오셔갖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도 뭐가 민주당이 착착착착 움직여. 어? 그래서 젊고 참신한 분들로 선대본을 꾸려주세요. 이해찬 대표님은 좀 올드하잖아. 응? 선거 주인은 뒤에서 조용히 해주시고, 젊고 참신한 선대본부를 꾸려주세요.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들 SNS 단장하면서 열심히 하잖아. 응? 진짜, 씨, 나 말은 다 못하겠고. 이재명 후보가 제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응?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송영길 우회에서 행사를 할수 있는데 굳이 의원들이랑 마찰을 빚기 싫으니까 이재명 후보님 조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딴거 없어요. 선대위 갈아치우라. 언제부터 선대위가 선수 위주로 했냐? 실무형으로 바꿔라. 지금 여러분 당원 게시판에다가 선대위 교체라 마구마구 써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 지금 선대위가 무슨 국회의원 들러리 판이냐? 뭐 선수별로 국회의원 뭐 선대위 나눠 먹히냐? 선대위 당장 쇄신하라. 외부형 실무자들 영입하라. 당원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 권리당원 여러분들 막 쓰세요. 선대위 쇄신하라, 교체하라. 젊고 유능한 외부 인사 영입해라. 지금 선수 나눠 먹기도 아니고 삼선은 위원장, 뭐 초선은 뭐그 부위원장. 뭐 하는 거야? 어? 안 하겠다는 거잖아. 이름 올려놓고 활동 안 하겠다는 거잖아. 어? 나쁜 놈의 새끼들 진짜. 언제까지 이재명 후보 혼자 개인기에 의지할 건데? 어? 기다려. 교체 안 하기만 해봐. 이번엔 민주당상 장사를 점거하든가. 어? 선대위 교체 안 하기만 해봐. 진짜. 이번 달 안에 어떻게든지 선대위 지금 교체 안 하면, 어? 내가 어떻게 하나 봐. 응? 이따위로 해놓고 무슨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야? 응? 이번에 민주당사 앞으로 안 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응? 빨리 능력이 안 되면 빨리 송영길도 외부 인사 영입해야지. 응? 송영길 욕심은 많아갖고 자리는 내주기 싫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송 대표. 자리 욕심 버리고 빨리 이해찬 대표님 모셔와요. 혼자서 대선 이끌어갖고 승리로 이끌었다 그 소리 듣고 싶지? 이대로 가면 져요. 응? 빨리 외부 인사 영입하고 이해찬 모시고 오고 본인은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세요. 응?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선대위 구성이 저따위예요. 응? 여러분들 오늘 무조건 당원 게시판에 선대위 교체하라. 많이 글 써주시고, 응? 민주당 선대위 교체하라. 많이 글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뭔가 생각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휴.